마지막은 이경 어르신이 해주신 공원에 앉아서 제가 이 컨셉을 잡은 제가 커리컬처 그림을 흉내냈어요. 이제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거를 전제로 하면은 그 밖에서 일하고 오는 거랑 가서 일이랑 이제 다 합쳐서 총량 따져서 이제 딱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좋은 건 총량을 따져서 거기서 2분의 1 각각 총량으로 나누는 거는 그 현실적으로 또 불가능하고 근데 나이를 먹게 돼서 이제 거의 은퇴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일이 다 내 일이 돼요. 물론 그게 세대에 따라 다르고 또 이제 생애 주기에 따라 다르고 당연히 그러긴 하겠지만 뭐 객관적으로는 우리나라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는 굉장히 저조하고 가사노동이 그냥 일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 봐서는 이제 가족 시간이 없어지고 가족이 붕괴되는 것과 바로 연결되는 저희 엄마 대장이고 두 번째 대장이고 저는 이제 오른팔이고 아빠 왼팔인데 저희는 약간 비율이 나눠져 있진 않고 그냥 엄마의 기분에 맞춰서 네 그렇게 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제가 파워가 제일 세요. 그래서 내가 이래라 그냥 그렇게 따라오는데 아들을 내외 우리 내외 손자 손녀 이렇게 여섯 식구가 사는데 좌우지간 매일 세탁기를 돌려요. 설날이 되면은 오빠는 방에서 나오질 않고 방에서 안 나오고 그리고 저는 전에 붙이고 있고 아빠도 전에 같이 붙이고 있고 근데 원래 전에는 아빠는 아예 일을 안 했었어. 저와 같은 가정을 가진 남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남자들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여자들은 당연히 일을 하고 남자들은 그냥 씻고 있고 나는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어머님이 선언했어요. 안 되겠다고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고 다 같이 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보니까 부정적인 거지 저는 같이 하고 힘들다는 인식이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같이 하다 보니까 모든 일을 저희 남편이 주방 근처에 오면 여기는 내 공간입니다. 가세요 이래요. 남편은 밖에 나와서 수입을 벌어 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사는데 거기다 일까지 시키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이 집안을 아내의 일은 내가 바깥의 일은 남편이 이렇게 밖의 일과 아내의 일을 구분지어서 전업주부가 남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자의 남자일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주말에는 남자도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녁 6시 이전까지는 전업주부예요. 저녁 6시 이후 퇴근 이후로는 이제 밤에 와서 청소를 한다든지 저녁을 같이 준비한다든지 주말에는 딱 반반.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적정하게 나눠서 하면은 뭐 반반도 물론 좋지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물론 힘들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거지를 시키면 개판 쳐놓는 거 저도 해봐서 아는데 네. 저도 개판을 쳐놨는데 엄마가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된다고. 근데 아예 안 시켜. 이게 좀만 지나잖아요. 근데 금방 배워요. 금방 늘어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좀 수입이 더 좋은 사람이 밖에서 벌어오고 안에서 이제 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나쁘지 않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내 남자가 가정일만 하고 가만히 엎어져 있다 그러면 제 가치관으로는 조금 좀 이야기가 힘든데 혼자 살면서 모든 걸 다 해결하거든요. 모든 걸 해결하는데 그 환경이 닥치면은 불평이라든지 있고요. 당연히 부모들이 사는 모습이 자식들에게 교육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90세가 되신 아버님이 젊으실 때부터도 집안일을 하는 거를 즐겨 하셨어요. 자식들 교육을 잘 시키려고 그러면 스스로 앞에 나서서 일을 하셔야 되고. 근데 우리 사회에서 사실 전업주부가 이렇게 딱 전업주부로 살 수 있었던 시기는 1990년대밖에 없어요. 이 활동을 통해서 가족이 더 관계가 좋아지고 사실 목적은 그거인 거잖아. 가사노동을 해가지고서 싸우자는 거나 아니면은 에너지를 얼마만큼 뭐 먹을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가족 간의 관계를 좋게 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행복한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면 내가 밖에 나와서 돈도 벌고 집에서도 같이 일을 하고 이것이 더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